제일 궁금한 거는 고용 관련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다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뭐 이런저런 지원금 많이 받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요즘에 취업이 사회적 문제니까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지원금 진짜 캐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법인세법에서도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런 거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추려봤으니까요. 그걸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 텐데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지원금에서 이 청년이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만 15세부터 만 34세는. 야. 근데 여기서 군대는 또 빼죠. 군대 빼죠? 어. 그러면 36세까지 뭐 2년 갔다 왔으면? 난 청년인가 그래. 아니지. 아니야. 안 돼 소리 하고 앉았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뭐 일자리 안정자금 많이 들어는 봤잖아. 이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 그때 예전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 지금 모르겠는데 만 원 정도 하지 않나? 1년 전인가 2년 전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나라에서 이거를 대신해서 뭐 지원해준다 그거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7만 원을 지원해준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 준수해야 되고 사업장 근로자가 뭐 30 미만이라 조건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신청하면 바로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게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 준수해야 되고 근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돼. 이거는 아 쉽지 않네. 그래서 이게 우리 회계법인에서 이게 약간 전설이 있어요. 우리 10명이 받았잖아. 11명 입사자가 끊었잖아 이거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구야? 김상기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이 주는 건데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추가 고용? 이거는 이제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한 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 야. 이게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야? 회사한테? 회사한테 주는 거야. 회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야.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저희보다는 아마 이거 사업하시는 CEO분들 더 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워낙 그 큰 지원금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맞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뭐 그 블로그 관리하시고 이게 뭐냐면 디지털 일자리 관련된 거죠. 약간 이런 걸 왜 만드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 취업률 진짜 안 좋나 봐요. 그래서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 지원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안 대리가 이거랑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건 생기기 전에 뽑았어. 퇴사하고 다시 들어와. 아, 악덕인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아, 이거 많이 들어봤어. 이거는 이제 목돈 마련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청년들 장기 근속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을 이제 지원하는 건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년짜리도 있고 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거 뭐 2년짜리 등록하셨으면은 아, 그냥 2년은 묶여있구나. 근데 그게 꽤 컸어요. 뭐 한 2천만 원 받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뭐 연도에 따라 달라요. 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기업이 있고. 부담하는 것도 있고 없는, 맞아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원금 관련돼서는 오늘 종류만 해도 막 7가지 8가지 정도 막 될 텐데 실제 세부는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건이나 신청 절차 같은 거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챙겼으면은 거진 다 챙긴 거예요. 마지막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 그 지원금이었잖아요. 진짜 캐시로 꽂아주는 거. 이건 이제 법인세랑 소득세에서 이제 세금을 식량을 깎아주는 건데 세금 깎아주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잘 알 거예요. 고용증대세액 공제.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정직원을 뽑아서 이제 고용이 늘었으면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깎아주는 거. 말이 1,300만 원이지. 엄청 크게 세액 공제. 근데 해주는. 이게 그거 있잖아. 고용증대세액 공제라서 고용이 감소하면 토해내야 돼. 계속 증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게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업 초기 분들은 이거 직원 채용에 좀 고민이 많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좀 과감하게 인원 뽑아도 됩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한 스타트업들 뭐 결손 나서 법인세가 안 나오는 포지션이야. 근데 내가 고용은 늘고 있어. 그럼 이 세액 공제를 2월 시켜서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죠. 미리 신청하셔야 나중에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난 이익을 낼 거니까 지금은 내가 법인세 안 내더라도 이런 세액 공제를 미리 신청해야지 내가 실제로 법인세 내는 타이밍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저희도 실제로 요거 때문에 좀 직원 채용 공격적으로 많이 했던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뭐 진짜 훌륭한 직원들과 조직이 있어야지 회사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직원 채용과 관련된 뭐 세무 회계 이런 쪽이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직을 만들고 직원 관리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실 거예요. 그게 많이 힘드실 거니까. 이제 창업 초기 단계의 직원 다음은 뭔가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부가세. 아, 부가세. 또 해? 아, 부가세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래서 어쨌든 뭐 직원 채용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사업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